안녕하세요, 유리남 채널입니다. 그동안 벼르고 별렀던 레더맨 비트셋을 구매했습니다. 이 비트셋을 구매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전에 우리 강아지가 벌써 박스 오픈을 해줬어요. 그냥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신명 글로빅스라는 회사에서 정식 수입을 했고, 판매처는 제가 다른 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느 제품에 호환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이 제품의 이름은 레더맨 비트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MUT나 MUT EOD, 그리고 서지, 차지 DTI, 그리고 웨이브 플러스, 그리고 스켈레톨에 호환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드라이버 머리만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양한 머리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냥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는 뭐 드라이버 큰 거, 작은 거, 그리고 뭐 별 렌치들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뭐 사각 드라이버가 특이하게 사각 드라이버가 있네. 그리고 육각 드라이버인데 육각 드라이버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만들어져 있어서 어떻게든 걸리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힘을 완벽하게 걸 수는 없지만 간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정도 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 정도 크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웨이브 플러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교체형 드라이버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걸 접을 때 이쪽에 이렇게 걸려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3분의 1 수준으로 잘려 있는 겁니다.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이렇게 장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원래 있던 자리로 이렇게 집어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할 때만 이렇게 빼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본인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을 아예 이렇게 꽂아놓고 휴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트마다 이건 원래 있던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각각의 비트마다 16분의 3이라든지 방금 뺀 육각 같은 경우는 6mm라든지 이런 크기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산 이유는 총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원래 레더맨 웨이브 플러스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정판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가죽 파우치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가죽 제품도 별도로 팔지만 아예 세트 자체를 기존의 멀티툴과 가죽 케이스 세트로 했기 때문에 뭐 한정판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좀 더 비싸고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죽이 생각보다 불편해요. 벨트에 걸기도 힘들고. 그래서 별도의 파우치, 이 파우치를 구매했더니 이렇게 펼친 채로 보관도 가능하고 닫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이쪽에 뭐 공간이 있더라고요. 안쪽에 이 안쪽에 주머니가 이렇게 밴드 형태로 주머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좀 많이 남길래 이거 어디에 쓰는 건가 찾아봤더니, 자기가 필요한 비트 세트를 이렇게 띄워서 함께 보관할 수 있게끔 설계된 파우치였던 겁니다. 이 비트 키트를 담고, 그리고 이 레더맨 멀티툴을 바로 담을 수 있는, 이렇게 낀 상태로 펼친 상태로 담을 수도 있고 접은 상태로 보관할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끼니까 완벽한 파우치, 그러니까 단단하게 고정되는 파우치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파우치 때문에 이 비트키트를 구매한 이유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 멀티툴을 구매했을 때 생각보다 이 플라이어의 기능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드라이버 기능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이 웨이브 플러스를 구매하게 되면서 드라이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이 비트키트를 알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 레더맨 트레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필요가 없어진다기보다 뭐 좀 더 접근성이 다양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게 된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평상시에 모터사이클을 타면서 기본 공구를 가지고 다니는데, 기본 공구 가방이 너무나 큽니다. 이게 무게도 1kg가 넘을 것 같고, 그냥 들어봤을 때 내용물도 생각보다 조금 제가 좀 번잡스럽게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보면은 뭐 사이즈별로 이렇게 갖고 다니고, 별 세트, 저는 이제 BMW를 타니까 BMW는 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별 세트, 그리고 빵꾸대거나 아니면 못 같은 거 이게 잡아 뺄 수 있는, 그리고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다른 거 이거저거 사면서 그냥 붙어있던 그 렌치들 이런 것들 어디에 둘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다 한 번에 다
넣고 다니다 보니까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많이 담아서 가끔씩 다니는 것 같아요. 이 스패너의 기능을 레더맨 멀티툴이 모두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8mm에서 9mm, 10mm까지의 공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공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거치대를 장착한다든지 모터사이클의 조작부라든지 핸드폰 거치대가 살짝 풀려가지고 살짝 조여야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게 이런 8mm나 9mm, 뭐 크게는 10mm까지의 공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거 두 개만 들고 다닌다고 해도 보관이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조인다는 보장은 없고 임시로 조여준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굳이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이렇게 멀티툴 하나로 그냥 이렇게 잡아서 조여주는 형태로 한다고 하면 이 플라이어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뭐 십자 드라이버와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몇 가지 뭐 별각이라든지 육각 렌치 세트, 이 역할만 해준다고 하면은 이 멀티툴 웨이브 플러스와 비트 드라이버 세트가 여기 있는 이 공구 셋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정리하고 비상용으로 쓰는 공구에는 이것만 가지고 다니려고요. 이 정도만 하면 그래도 뭐 어디다 매달아도 되고 퀄리티는 차도 되기 때문에 휴대성은 훨씬 더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나에게 필요한 것만 어느 정도 구성을 맞춰서, 지금은 영상 속에서 약간 왜곡이 돼서 좀 커 보일 수 있지만 명함 사이즈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멀티툴로 충분히 공구 세트를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비트 드라이버 세트를 구매하게 된 겁니다. 이 정식 수입사에게 문의해서 마지막으로 알게 된 정보가, 제가 항상 레저맨 멀티툴을 설명할 때 25년간의 무상 보증을 강조했었는데, 이 비트 드라이버 세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5년 무상 보증은 해당 안 된다고 합니다. 구매한 후에 그냥 끝이에요. 제가 직접 수입사에 물어봐서 확인한 내용이니까 비트 드라이버 세트를 사용하시다가 망가진다면 그냥 새로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품과 직수입품에 대한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면 레저맨에서 제조한 각종 확장 킷 자체는 그냥 해외 직구로 가장 싸게 구매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별반 차이는 없어요. 33,000원인가 34,000원 정도 준 것 같은데, 해외 직수입을 하더라도 뭐 3만원 정도 되니까 배송이 빠른 것을 감안하면 그냥 3,4,000원 차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만원 차이 난다고 하면 굳이 무리해서 국내에서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오늘은 멀티툴, 그 중에서도 레더맨 비트킷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좋은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도 더 재미있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